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기나긴 보릿고개를 건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석유화학 업체 4사의 평균 공장 가동률을 보시면 70%에서 80%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70%의 가동률이 업계의 손익분기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호황기 때는 90%를 넘어서던 가동률이었는데 왜 이렇게 하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약 2년 전부터 증설에 나서면서 공급 과잉이 심화된 점이 1번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두 번째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수요가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가운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업황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업계에서는 이 업체들의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체질 개선이 빨라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낮은 에틸렌 등 기초 소재 사업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가동률을 낮추고 수익성을 최대한 방어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범용 제품의 비중은 확실하게 축소를 하고 중국 기업과 차별화되는 고부가 제품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범용 석유화학 비중을 절반 이후로 과감하게 줄일 계획이라고 올해 초에 밝힌 바 있고요. 올 2분기 R&D 조직을 개편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황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R&D 연구개발 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여수 NCC 2공장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탄소 중립 분야의 원천 기술과 친환경 플라스틱 등 개발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체질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숙명에 놓인 석유화학 업계가 어떻게 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켓 무버들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96만 5천 원대 현재 지켜내고 있고 장중에는 97만 원대까지 또 진입이 나오기도 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전히 그 의견은 유효합니까? 네, 맞습니다. 두 달 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릴 때 목표가는 좀 120만 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100만 원을 좀 몇 번 터치했다가 좀 조정은 좀 바꾸는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시장 조정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고하게 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정배열 구간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더 100만 원을 좀 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강력한 상승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기간 소화를 좀 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원과 하원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 하원 쪽에서 이번에 이제 생물보안법을 이번 주 안으로 이제 표결로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거의 표결은 긍정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HLB도 좀 괜찮은 움직임이었고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뭐 갭 하락으로 시초가가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앞으로 이제 상승할 여력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또 미국의 대선 주자인 뭐 해리스와 트럼프의 또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좀 약간 결은 좀 다르긴 한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하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이제 포커스를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결은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비슷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해리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뭐 트럼프보다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되자면 바이오 시밀러 쪽에 좀 약세를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CMO 쪽도 저는 괜찮다. CMO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바이넥스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있죠. 뭐 그런 부분들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좀 더 상승 탄력이 좀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좀 불안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 모멘텀이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시세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하이로닉인데요. 오늘 약보합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오늘 장 초반에 확 튀었습니다. 만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을 했었는데 약간의 상승폭을 내어준 상황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동아약품이 이제 하이로닉을 피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오늘 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었다가 그대로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존재할 것 같고 또 오히려 또 우리한테 이제 매수의 기회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에스테틱 메디카 의료기기 업체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이 집속형 초음파 제품과 레이저 제품, 고주파 플라즈마 등을 이용한 제품 등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동아약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번 대주주 지분 838만 3,277주를 1,207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일단은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계약금을 일단 120억 정도를 넣고 잔금은 12월 13일 날 지급 예정인데 매수 평당가가 대략 한 14,4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400억 정도를 투입해 558만 8,154주를 취득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한 9,000원권 이상을 좀 가격권을 좀 유지를 해줘야 아무래도 평단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환전환 우선주로 받을 예정이고 전환가액이 7,158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000원 정도 가격 권역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 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400 지금 거의 이제 어제 종가 정도 수준까지 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끌고 가 보시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9,500원 정도 이상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500원 정도 바라보시는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 안착 하게 된다면 오늘 고점으로 찍었던 1,600원 정도 부근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500원 기점으로 조금 더 홀딩을 할지 단기 매도를 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닉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인데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22,3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박수건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동사가 지금 이제 상한가 안착했는데 뭐 지금 이제 뭐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 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노모노디스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나 일라일리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거의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여러 이제 암은 항암제 역할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질병들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좀 나왔어요. 대봉 LS가 좀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게 GLP-1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약간 유사한 제품입니다.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재료인데 자, 이 재료 합성 재료를 통해서
인도 시장에 있는 이제 제약사의 CDMO를 좀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동사의 주가 상승에 오늘 좀 상한가 가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실파라는 인도 제약회사가 지금 현재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판로가 좀 잡혀 있는 제약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하지 않겠냐.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뭐 원료 의약품도 만들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화장품 관련된 원료품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만 뭐 지금 이제 앞으로의 제약 쪽도 우리가 뭐 신경 써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아무튼 대봉 LS 오늘 좀 상한가 갔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나 좀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전고점도 돌파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고가 랠리 움직임들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가지고 오실 때 지금 시장이 대형주 잘 안 가니까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데 일단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